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완성편. 자, 14강 이그잼플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또 집어넣기 위해서 자, 1번 앞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플립 러닝. 자, 요새 많이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바꾸자면 거꾸로 수업법. 자, 거꾸로 수업하는 법은 허락해줘요. Allow it to be죠. 자, for, allow it to be 안 썼네요. 자, 허락해주는데 for 뭐를 허락해주냐면 for 뒤에 명사 들어가면 a variety of learning modes에 명사 들어갔죠, 여기. 자, variety는 다양한 자, 배움의 방법. 자, 상태라고 해야 되지만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방법을 허락해준다. 근데 와, 여기까지 해석하고 올라가려면 배경 지식 부족합니다. 이렇게 1번 앞에가 짧게 나올 때는 2번까지 가시면 돼요. 거의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왜?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우리가 부가 설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두 번째 선택으로 2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교육자들은 자, 오픈 종종 자, 종종 자, physically rearrange 물리적으로 자, 오픈은 지금 빈도부사가 앞에 간 거죠, 일반동사. 그래서 rearrange라는 단어 앞에 갔습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rearrange 수식해주는 부사고요, 동사. 자, 리가 다시죠. 재배열 시키는데 그들의 배움의 공간을 재배열 시켜요. 또 support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자, support 지지 하기 위하여. 자, either A or B죠. group work나 or independent는 독립적인 연구. 자, 공부라고 해도 되고 연구도 되고 똑같아요. A나 혹은 B를 지지하기 위하여 재배열 시켜요. 책상 같은 거. 자, 여기까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네요. 그 다음 대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자, the flip learning 모드까지. 자, 여기서 뭐냐면 vs 구조니까 굉장히 쉬운 구조죠. 자, 얘는 flip learning과 대조적이에요. flip은 역진행 방식이에요. 그럼 앞에는 뭐예요? 안역진행. 아, 좋다 이거. 자, 안역진행이에요. 안역진행이란 말은 탑다운이죠. 이런 걸 우리가 영어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얘가. 자, 모델은 그래서 플립 리딩 모델은 시프트 이동 시키는데 강연 자 강연 수업을 자 투 누구에게? 러너 센터드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 중심 접근법. 자, 그러면 우리가 탑다운 역진행 방식이 아닌 애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중심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where 장소의 부서죠. 그곳에서 자 in class time이 주어요. 수업 도중 시간. 수업 도중에 쓰는 시간은 is spent. 자, spent 뒤에는 지금 ing 잘 쓰죠, 우리. 자, exploring 하면서 사용 되는데 탐험 하면서 토픽을 자, in the greater depth 더 깊은이죠. 더 깊은 방식으로 주제를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뒤에는 그래서 좋다가 나오겠죠. 뒤에는 저 해석상 좋다 이게 더 이런 식의 네, 좋은 점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간단하게 역진행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의 전통적인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될 때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따로 마무리 짓기가 좀 좋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데이는 여기서 아까 누구였냐면은 에듀케이터죠. 교육자. 자, 교육자들은 만들어내요. 플렉시블은 유연한 자 유연한 공간을 자 이니치 또 외로 잡으면 돼요. 그냥 그곳에서 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항상 자 학생들은 선택하게 되는데 언제 그리고 어디에 그들이 배울지. 그래서 의문사 1번 2번이죠. 의문사 주어동사 목적으로 쓴 간접 의문문 구조로 썼습니다. 참 지들이 학생들이 고른 것 자체가 플렉시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도 억지로 내자면 플렉시블 이란 단어도 빈칸에 끼울 수 있습니다. 지들이 고른다고 했으니까. 자, furthermore, 더욱이, 첨가죠. 자, 교육자들인데, who flip their classes까지. flip은 역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들은 복수, 복수동사, are flexible 해용 썼었죠. 그래서 똑같이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갈 빈칸을 골라라. 라는 문제도 낼 수 있겠죠. 자, 유연한데 그들의 expectation. 기대치. 자, 기대치인데, of student timelines. 자, 학생들의 schedule. 시간 스케줄이란 뜻이요. 자, for 뭐를 위한? 배움을 위한 전치사 뒤의 명사.
자, in their assessment는 평가. 자, 그들의 평가인데, 자, 그들의 말은 선생님. 자, 선생님들의 평가에 있어서. 자, of student learning. 학생이 배우는데. 까지 갔습니다. 자, in traditional, O, B, B, B. traditional 나왔죠. 와, 찾았다. 답 5번.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5번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가장 짜증나죠. 3번, 4번만 넣어줘도 그냥 시간 볼수 있는데, 5번에 끼워넣었어요. 아주 쌌습니다. 자, in the tradition은 전통적인, 자, 선생님 중심, 이게 왜안 들어가죠? 선생님 중심적인 모델에서, 자인. 자, 선생님은 is primary, 주요한, 자, source래요. 원천. 인데 정보에 아까 탑다운 트래디셔널 똑같은 표현이었죠. 선생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대부분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죠. 학교에서. 다 모으면 들어가요. 자, 리절트 뒤에는 좋은 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자, 학생들은 are actively 하게 자, 연루되어진다 수식하고 비동사 또 PP로 썼어요. 그래서 involve 연관 짓는데 자, in knowledge construction에 in 지식에 명사 썼죠. 컨스트럭션까지 지식 구성 자 지식 구성에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 as they participate in and evaluate their learning in personally meaningful manner. as는 시간제보다는 여기서는 because로 잡는 게 해석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they는 여기서도 학생들 자, 학생들이 저 participate 하기 때문에 참가 하기 때문에 participate는 in 전체 다 같이 갖고 왔어요. 어디에 참가하다가 지금 생각된 거죠. 자, 그리고 evaluate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평가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움을 자, in 어떻게? personally meaningful 하게. 그래서 부사가 또 meaningful이라는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자, 매너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 내가 해봤으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지식을 구성화시켰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즘 뭐 학생들을 보고 나와서 수행평가 같이 시키고 하죠. 우리 해석도 시켜보고, 문법도 설명해 보라고 하고. 이게 좋은 방식인데, 수업 사이즈가 작으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수업 사이즈가 크면 이게 산만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이거. 일단, 소규모에서는 플립 러닝이 굉장히 대세고, 앞으로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하나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자기 걸로 구성할 수 있는 플립 러닝은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특징을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립러닝의 특징.